네, 이제 시장에 대한 리얼 코멘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이승원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붓하게 세 명이서 한번 네, 시장을 좀 분석해볼까 합니다. 먼저 뭐 시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뭐 뉴욕 증시는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살짝 매물 부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 어때요 오늘? 네, 좀 네. 시원하게 보여주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이 정도쯤 되면은 대형주도 좀 들썩들썩하면서 가져도 될 텐데 네. 계속 그렇게 간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또 이따가 11시 반 넘어서는 1분기 중국의 1분기 GDP 발표되고 또 어떤 산업생산 뭐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되죠. 네. 근데 요즘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표가 잘 나오면 긴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재미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살짝 경계하는지 아직 외국인들 동향도 좀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은 마당에 아직 어떤 시장에 대한 3200선에 대한 부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또 미국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동안 잘 오르다가 이에 따라서 약간 차익 매물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오늘 국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뭐 그냥 고민만 많네요. 계속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실적 발표 시즌에 나오고 있는 실적 기대감은 높아가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도 국내 증시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지면서 변화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쪽을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 주재하에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기업들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주도권 뺏기지 않겠다. 2차 전지도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 그냥 규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육성에 대한 의지는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도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금은 약간 대형주의 무게를 두면서 지금 중소형주도 여전히 매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또 올라가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또 자동차 OLED 이런 쪽은 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LED도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OLED로 업종을 또 압축을 해주셨고 이성훈 과장님은 시장 포인트도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스닥도 상당히 좋았고요. 미국 금리도 한 거의 3월 25일 이후에 처음으로 1.5%대로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또 성장주에 대한 좀 매기가 쏠리는 것 같고요. 그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그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들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금리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 가치주에 대한 좀 가치주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금리의 방향성에서 가치주와 이제 성장주 간의 이제 섹터 간의 로테이션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1월 이후부터 금리가 올라감에도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랠리와 거기다 이제 갖다 붙이면 뭐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 또 실적까지 잘 붙여주면 뭐 시장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한 13조. 이제 그 중에 이제 외국인이 한 7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환율이 1,120원 아래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역송금 우려가 있어서 그 환율의 방향성이 또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뭐라 그럴까, 외국인 매도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황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구글카로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초반 14% 넘게 올랐었고요. 현재는 6.48% 상승하며 1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과 자율주행차 관련 협력을 시작했고 구글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차량용 반도체 부문에서 라이징 스타로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살까요 말까요? 먼저 들어볼게요.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매수로, 그러니까 즉 사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 회사 실적만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순이익 뭐 한 몇십억대 나는 회사가 시총 1,600억까지 가게 되면 이게 뭐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 성장성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회사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ISP라고 하는 쪽과 함께 CP라고 하는데 이게 둘 다 보게 되면은 영상 이미지입니다. 이쪽을 처리하는 쪽에 지적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그를 이용한 이제 반도체 쪽에 주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영상 이미지를 수집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번에 인텔의 자율주행 회사가 모빌아이죠. 여기에 그래도 인텔 쪽이면 까다로울 텐데 여기와 이제 협업해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이제 한층 높아지는 수준이고요. 네. 게다가 또 기존의 구글카 관련된 웨이모죠. 이쪽과도 어느 정도 협업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 만큼 이렇게 되면은 자율주행차 두 군데 다 들어가네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보다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이미지의 처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회사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좀 멀티플이 더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다 보니까 네. 매수 쪽으로 좀 사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지금 관점 쪽에서 또 관련된 또 회사 하게 되면 텔레칩스도 있죠. 이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실적은 올해 조금 더 개선될 걸로 보이다 보니까 이쪽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다 떼고요. 차량용 반도체 쪽은 어제 실적 잘 발표한 혜성디에스 같습니다. 네. 네.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이미. 네. 네 계속 횡보인데 아마 2분기는 더 잘 나올 거로 이제 리포트 보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횡보고 재미없지만은 여전히 끈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쪽에서 혜성디에스도 보고 있습니다. 칩스 미디스도 뭐 살까요 팔까요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매수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고 더 좋은 종목은 혜성디에스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분기 자동차 반도체 관련 매출 급증한 것으로 뭐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또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도 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던데 좀 긴 시간 쉬고는 있지만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 칩셈 미디어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체크해볼게요. 네, 원익 머트리얼즈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4% 가까이 오르며 3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도의 캐펙스 사이클의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계절적인 비수기를 감안했을 때도 이번 1분기 후실적이 예고가 됐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승원 과장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사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종목인가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캐펙스 투자의 가장 큰 수혜주가 맞긴 하고요. 네. 일단 캐펙스 투자를 할 때 장비 다음에 뭐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고 소재도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어제 이제 TSMC 실적이랑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파운드리의 뭐 글로벌 넘버원 회사인데요. 예상보다 가이던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투자에 대해.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캐펙스가 늘어나면 장비는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또 사이클에 따라서 좀 공백기가 있을지언정 소재단에 있는 회사들은 그 공장 가동률이 좋아지거나 하면 계속해서 납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최근에 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소재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뭐 신고가여서 예. 주가 매수 하기에는 괜찮은 자리인가요? 저는 되는 종목은 계속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길게 보시고 산업 전망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네. 지금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칩의 쇼티지도 좀 지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 예. CEO도 언급을 네. 한 것 같고 네. 이쪽에 전체적인 업황과 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과장님.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고 네. 이게 자동차용 반도체부터 시작을 했지만 워낙에 그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이 좀 빠르게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자율주행차도 생기고 뭐 친환경차,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예측을 했던 반도체 수요보다 훨씬 더 공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증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안 그래도 뭐 TSMC도 파운드리 쪽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기본적인 반도체 메이커들도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가동에 필요한 소재 쪽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비에 이어서 또 소재 주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반도체 얘기는 김민수 대표님과 정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한번 좀 점검을 해주세요. 네, 네 뭐 특별히 점검할 게 없는 상황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네. 쪽에 디램 현물 가격, 스팟 가격들이 상당히 뛰고 있는데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망은 4월 말에 고정거래 가격이죠. 이쪽이 많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측면들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운드리나 다른 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잘하는 이 메모리 쪽도 빠르게 뛰는데 이를 아직 주가들은 좀 덜 반영했다고 하게 되면 여기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메모리 쪽에 또 잘하는 변화를 보게 되면 또 하반기나 내년 초 가게 되면 DDR5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쪽에 나올 수 있는 최근에 변화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심텍 같습니다. 이쪽도 아마 DDR5로 전환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심텍도, 그리고 또 네. 원익 쪽에서는 그냥 원익 QNC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수익이 많이 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레벨업은 더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더 실적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익 QNC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온 심텍까지 종목을 추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업황사이클과 함께 종목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효성 TNC입니다. 오늘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네, 현재도 9%대 강세 흐름이고요. 장중에는 무려 9.50% 오르며 55만 7천 원의 신고가를 네, 현재 장중에 65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현재는 65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이동욱 애널리스트가 오늘 내놓은 리포트 내용입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라며 목표 주가 100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한 2,257억 원으로 최근 높아진 시장 기대치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실적 개선을 고려해서 기존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한다라고 이제 효성 TNC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냥 사자고요, 보유고요. 네. 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워낙 오팡이 좋다 보니까 그대로 이어가는 변화, 뭐 리포트에서 열일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나오는 기조, 특히 외국인들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비슷한 업황 보이는 해외 업체들 다 신고가에서 훨씬 더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런 효성 자회사들, 효성 TNC나 뭐 효성화학, 뭐 이런 첨단 소재 다 잘 나가는데 지주사 효성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제 막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에 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도 같이 한 몫을 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언젠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화학주들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기존에
언급드리면서 뭐 SKC는 당연히 잘 갔고요. 게다가 롯데정밀화학도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에폭시 수지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또 같은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에 사모 투자했던 회사를 네. 또 인수를 자회사로 편집시키다 보니까 이게 롯데정밀화학도 SKC에 필이 난다라는 쪽에서 거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또 긍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 또 페인트의 용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연결이 되는 쪽 상당히 양호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에폭시 수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강조드렸던 게 국도화학입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예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제품 가격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결돼서 유니드도 말씀드렸죠. 계속할까요? 네. 유니드도 지금 나오는 칼륨 쪽과 MDF 특히 최근에 목재 가격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등세다 보니까 그 연관되는 MDF 쪽은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7만 원대 안착하게 되면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목재 쪽이면은 성창 기업도 봐야 되겠죠. 이쪽도 같이 연결시키면서 대표적인 자산주입니다.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되 지금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살짝 눌림목 들어오는 코오롱 인더가 더 좋아 보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최근에 산화 방지제 쪽에서 관련이 또 있는 송원산업이죠. 이쪽도 바스프가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를 좀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2위 업체지만은 그냥 같이 연동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연기금 매도하면서 살짝 주가가 낮아졌는데 추가적인 변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업황과 실적 모멘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계속 가는 종목들이 가는 구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롯데정밀화학이 오늘 또 특징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용 보고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볼게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땡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오늘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는 14% 가까이 오르며 6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같은 분이죠. 키움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가 오늘 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성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사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김민수 대표님이 워낙에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 해주세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자회사를 편입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사업에 이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았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적과 이익 그 앞에 가이던스의 함수기 때문에 기본에 이제 그 캐시카우로 가던 실적을 깔고 가는 거고 그 앞에서 이제 동박이라는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또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고 신성장 동력을 붙였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충분히 지금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업 쪽인 이제 케미칼 쪽은 좀 어때요? 네. 그러면 케미칼도 이제 네. 뭐 가성소다 쪽 가격도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 이제 알루미늄 재련하는 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이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주택 가격도 거의 연중 최고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건자재 쪽이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도 건자재 쪽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그 알루미늄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면 가성소다 역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망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쭉 뭐 화학 업종에 있는 종목들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지만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화학 업체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지금 구간이고 시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는데 좀 포인트를 두시면 네. 좀 지켜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뭐 앞서서는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고 또 이승원 과장의 추가적인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한국 석유입니다. 액면 분할의 마법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또 추가 급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살짝 터치하고 현재는 26% 넘게 올라 2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액면 분할 후 첫 거래
1위였고 상한가 이후 이틀 연속 급등하는 흐름인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단기적으로는 매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아시죠? 네, 그냥 도로에 깔려 있는 거, 네. 검은색. 아스팔트 한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는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한때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자전거 관련주로도 엮인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적도 그렇지만 자산 대비 상당히 저평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액면 분할을 계기로 그 전부터도 액면 분할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가 이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눈높이가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극심한 저평가가 많이 해소됐다는 관점 쪽에서 여기서 신규 매수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네.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그리고 특히 조정 받으면 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프라 투자나 SOC 투자가 우리도 하겠죠. 특히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여러 가지 활력소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네. 뭐 정부가 토목 쪽은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를 두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도로 정비하고 나올 때 대표적으로 또 수요회가 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작년부터 벌써 실적도 좋아졌고요. 올해도 아마 기대감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먼저 뛰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액면 분할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또 지금 최근에는 시멘트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멘트 관련된 쪽의 변화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맞춰가면서 나오는 변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변화 생각하게 되면 지금 또 약간 건자재들이 좀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쪽에 혹시 관심 있으시다고 한다면 들어가시되 그냥 아시아 시멘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석유로 시작을 해서 시멘트 관련주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어떤 종목일지 보시죠. 네, 펄어비스입니다. 액면 분할이 주가 상승으로 통할까요? 네, 요즘에 시장에서는 쪼개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오늘 펄어비스 액면 분할 뒤 첫 거래일입니다. 주식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5대 1 분할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9%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1%대 오름세를 유지하며 6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승원 과장님,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 액면 분할 효과가 그렇게 딱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사업, 모바일 그 검은 사막 매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IT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IT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인건비 상승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좀 반영이 되고 그게 인건비 상승분만 약 100억 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 고스란히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공백기도 조금 있고 그 붉은 사막에 대한 공백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크래프톤도 이제 상장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제가 게임은 하지 않는데 게임 두 회사가 하는 게임들이 유저들이 많이 겹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상장이 되면 펄어비스가 좀 가치가 좀 훼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일단 정부 규제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NC소프트처럼 정부 규제 NC소프트 사건처럼 뭐 공론화가 된다고 하면 정부 규제도 상당히 좀 게임주에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게임주가 뭐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중국 판호도 아직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팔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면 분할 이슈를 제외하고는 좀 본업에서 찾을 만한 모멘텀이 살짝 부족해 보인다 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전일 이제 카카오가 또 네.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오늘 펄어비스에 대한 관심이 또 상대적으로 컸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카카오랑 펄어비스랑 다르죠. 네, 국민주냐 아니냐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지 않나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건가요? 예, 생각되는 네. 것 같은데 네, 싸졌으니까 국민주라면 나도 한번 이런 식이 어제 발동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펄어비스는 그와는 좀 다른 차원인데 카카오는 어제 실컷 얘기를 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게임업종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게임업종이
NC소프트가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 약간 까지 과거에 리니지를 쓰셨던 리저시 분들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도 이제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높다 보니까 어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NC소프트의 아마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으면은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큰 어떤 이런 충분한 앞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타격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는데 아마 종목별로 바꿔야 되겠죠. 히트게임 나오는 쪽의 변화들. 특히 NC소프트 보니까 JNR인가요? 이거 또 JNR가 넷마블인가요? 네. 저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긴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모멘텀 확보돼서 적어도 이제 좀 저희가 잘 아는 피부적인 인기가 느껴질 때까지는 아직은 대응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와 더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총 6개 종목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어떤 관점으로 보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저희가 같이 공부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